우리 바베큐 파티를 위한 네. 미션을 드릴 텐데요. 네. 먼저 우리 송지효 씨가 원하시는 바베큐 재료 10가지를 적어주세요. 고기는 빼시고요. 지효 일단 라면 좋아하잖아. 라면 좋아. 라면 바베큐 어떻게 라면, 라면 넣어야지. 야 바베큐 재료야.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아니겠어 바베큐? 라면이랑 김치랑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치? 아 아니면 뭐 상추 하나 정도? 됐습니다. 야 초코칩 맛있는데 초코칩. 빵. 야 빵 적었어 빵. 아니. 빵 먹어야지 빵. 아 부럽다. 자 10가지 재료 다 작성해 주셨는데요. 네. 미션 드리겠습니다. 네. 송주 씨가 적어준 10가지의 재료를 제한 시간 3분 안에 모두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다 조건은 송주 씨는 카운터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카운터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아, 지효 씨는 카운터 있고 우리가 최대한 지효가 뭘 골랐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지효가 알려 주는 거잖아, 이거는. 송주 씨 저 빨간 네모 안에 들어가세요. 떡갑바. 예. 자, 준비되셨어요? 예. 뭐야, 기억나? 오빠, 누나 알려줘. 귤, 밥, 버섯, 귤, 귤. 길로. 자, 귤 바로 여기 있네, 귤. 귤, 귤. 매운고추, 고구마, 감자. 야, 귤, 귤, 귤. 귤 또. 3분이야, 3분. 버섯. 버섯, 버섯. 고추, 고추도 있지, 고추. 매운고추. 매운고추, 매운고추. 마늘. 고추, 고추. 마늘, 마늘. 버섯 여기 있다. 야, 버섯, 버섯. 죄송해, 버섯. 버섯, 마늘. 버섯이랑 뭐? 마늘, 마늘. 마늘, 마늘 했어. 과자, 과자. 라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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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양방 이거, 이거, 이거. 김치. 이거, 이거. 쌀 있어? 햇반, 햇반. 참치, 참치. 쌀 말고, 살추, 감자. 와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했다. 아 진짜? 와. 이게 맛있어. 오, 네.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어.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난다. 고기예요. 어. 와. 한우. 어우, 오, 좋다. 된다, 5인분. 야, 맛있겠다, 진짜. 까막장, 그치? 맛있겠다, 진짜. 2인분에 몇 그램이요? 1인분에 300g이에요. 5인분 살 수 있어요. 1인분에? 이게 몇 그램이에요? 중량 200g. 이거 200g. 200g. 어, 그것도 맛있겠다. 야, 등심 좀 사. 야, 꽃등심. 꽃등심으로 한 이게 200g입니다. 아, 이거 받았어. 네가 등심 등심 하니까 좀 그렇다, 야. 아, 제가 아, 저 등심을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등심이 좋은데 어떡합니까요? 이런 거 진짜 맛있겠다. 자, 맛있겠다. 야, 평창에 와서 한우를 먹다니. 와.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으세요. 수고하세요. 밥 먹을 때는 좀 푹 풀어도 되지 않아요? 이거 누가 풀 수 있잖아! 우리 밥 먹을 때는 좀 풀어요.
그래, 두 번 중에 한 번 지금 쓰는 거. 네, 풀자, 풀자. 풀자. 아우, 정말. 아우, 야, 이거 던지가 미치, 살 것 같지? 어. 어? 아, 신나네. 쟤 먹으면 돼요? 자, 그러면 저 고기를 좀 고기를 굽고. 제가 굽게요. 네? 내가 굽게. 아, 저 석진 씨 고기. 아, 석진 오빠 고기 굽으면 안 돼. 맛없게 굽기로 유명하고. 야, 내가 얼마나 맛있게 굽는데. 오빠, 그러면은 근데... 제가 김치찌개 끓일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김치찌개 해야겠다. 그래, 김치찌개 끓여. 고기찌개는 내가 구워요. 야, 고기는. 야, 하야. 아, 이거. 참... 이거 바로 먹어야 돼요, 이거. 야, 이거. 아, 익었다. 일로 와, 일로 와. 야. 먹고, 아, 김치가 이제. 아, 해봐. 이거. 이거 줄 수 있어. 야, 야, 야. 우와. 어머. 미치지? 우와. 야, 고기를 일단 좀 먹어라.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다. 오! 야, 맛있겠다, 이거. 아, 맛있다. 자, 아. 봐봐, 어디 맛있냐? 이게 갈라져, 새우살이라. 아우. 아이고! 진짜 맛있네. 이러니까 MT 온 것 같다, 이제 뭐 먹으니까. 야, 진짜 이제 MT 같다. 정말? 아. 이건 뭔가 보자. 뭐야? 업진쌀. 업진쌀? 네. 영맛살 하나 고봐요. 영맛살 하나 고봐요. 나이 쌀고요. 형, 병맛살 좀 줘주세요. 병맛살 이름은요? 병맛살 이름은 나이살 이름은요? 주름살? 나이살, 나이살. 아, 저 라면 좀, 아니 라면 좀 왜 안 사왔어? 라면을 진짜 하나 여기 끓였어야 되는데. 아, 아니, 아, 광수야. 아, 예, 형? 라면 좀 영어 텐트 가서 좀 빌려와라. 아이, 라면 좀 그만해. 아, 원래, 아, MT 원래. 하이라이트는 뭐, 라면이야.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뭐 라면을 먹어. 아, 나 라면 옆에. 아, 네. 라면 드시고 싶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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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특별한 도구를 하나 드릴 건데요. 그 도구를 시작하시면 제가 라면 하나씩 드릴게요. 뭔데요? 에이, 정말. 나 웃었으니까 그만할게요. 재밌었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 먹을 수 있어? 뭘 어떻게 이걸 먹으라고? 어디 한번 가볼까? 아, 조심들어야 된다고 떨치지 말고. 아, 근데 이거는 먹는다. 조심히 마시는. 내가 먹을 거야, 내가. 석진 씨, 이걸로 드셔야 돼요. 광수 먹네, 광수. 잘 먹네. 아, 이거 맛있네. 잘 먹네. 아, 맛있다. 아, 조심들어야 되다가 떨치지 말고. 아, 이거. 석진 씨, 저 하나 좀 보신다. 맛있다. 볼게요. 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덕분에 더 달려갔다 이렇게 됐다. 저거 시켜야겠다, 그러면. 어우, 미운가? 제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야! 좋아, 채소 씻으려고? 좀 먹고, 아유, 뭐야. 저거 뭐야, 고추랑 좀 넣어야지, 오빠. 너, 그럼 난 라면 끓일게. 라면 끓여드릴게. 아니. 방수 같이 가자. 라면 누군가 끓여야 되잖아. 내가 끓일게. 아, 아빠 빨리 갔다 오자. 내가 끓일게. 아니, 이거 제가 아빠, 이리 막내로서. 와, 벗어? 야, 빨리 와, 너. 즐기지, 이거. 아, 들어, 이거 빨리. 이건 다 씻어서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이거 해봐, 광수야. 누나도 믿을게.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날 보내주기로 했어. 아니, 이거 씻는 건 뭐. 그래, 아니, 하나만 계속 씻지 말고 다른 것도 좀 씻어야지. 됐어,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됐어, 됐어. 빨리 와. 그, 후, 이렇게, 광수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 말? 이렇게? 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리 와, 빨리 와. 물 떨어졌어. 됐어! 아니, 이럴 거면 누나 왜 온 거야? 야, 이 김치찌개보다는 그냥 국물. 맛있는 국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살짝 해서 맛봐. 이렇게. 진짜 라면 좋아해. 라면의 참맛은. 여기에 고기 좀 넣어야겠다. 안 됐다. 이게 전혀 아무 맛이 안 나네. 버섯 어때요, 버섯?
고기 이름도 좀 될까요? 몰라, 나 진짜. 안 되면 이거 넣어야 돼, 하야. 전혀 김치찌개 맛이 안 나. 형 여기 여기 햄 넣어야 돼. 햄 사왔잖아. 이거 양념인데 형 장난 당신 양념이야. 이 양념 참치를 주야 너 왜 그래? 이거 미션이야? 야 근데 이럴 수가 있나? 맛있다. 응? 그렇지. 아이고. 야 이게 야, 약간 진짜. 토마토 스프 같아 이거 그냥. 너무 맛있다. 종국이 패터 탈 때 라면 진짜 안 좋아했잖아.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먹은 찌개 다 내가 스푼으로 내 거 아니야? 잘 먹죠. 걔가 그걸 모르더라고. 지가 먹은 찌개 다 내가 스프로 끓여준 거거든. 아, 근데 맛있어. 알면서 모른 척하고 먹을 수도 있어요. 스프가 들어가서 맛있는 거야. 익었다 먹자. 내가 일부러 지금 스프를 많이 안 넣었다고. 익었어 익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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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꼬들꼬들할 때 먹어야 돼 원래. 아니 근데 봐봐. 아니, 취향은 난 그렇다고. 아니 근데 내가 끓인 거. 아 죽었다. 아, 이걸로 할게요. 아 죽었다. 아, 이걸로 할게요. 아 야 마늘 마늘로. 야 마늘 제일 싫어. 아니,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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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왜 넣어? 마늘 아니 지호야 왜 난리야? 아니 마늘 왜 넣어? 마늘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너 라면 안 끓여봤지? 아니 끓이지. 라면은 라면 본연의 맛으로. 왜? 아니 아니 야 야. 왜? 아니 아니 야 야. 왜? 아니 아니 야 야. 아니 너 안 넣어봤지 지호야? 와 정말 정말 문화 충격이다 문화 충격이야. 야 라면을 먹읍시다. 내가 일단 라면. 와. 야 국정아, 야 너는 진짜 이걸 안 먹냐? 아 고기 좋잖아요. 너는 진짜 답답하다. 야 김치 좀. 안 먹어요. 너 진짜. 어 맛있다. 야 라면 죽인다. 지호야 아 이게 고추를 조금 더 넣어도 될 뻔했다. 야.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그 아 청양고추랑 하니까 매콤하죠. 진짜 매콤하고 맛있다. 아 야, 고추를 잘 넣네. 아 지호가 고추를 잘 넣었어. 야, 마늘도 잘 넣었다 마늘. 마늘도 잘 넣었다야. 그러네 진짜 맛있다. 응?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아 라면 기가 막히네. 아 뜨거. 얘는 진짜 같이 먹는 거 같거든. 맞죠? 고기 끝나니까 여기 와서 라면 먹고 라면 끝나니까 여기 와서 혼자. 아 정말 이 형. 형 지금 뒤에 혼자 다 가려. 여기 와서 먹고 맞죠? 건져내야지. 아 선생님 죄송한데 아, 드신 분 좋은데 막 껍질 여기저기다 이렇게 뭐 버리지 마시고 좀 아 좀 치워주세요. 어디다 치워요? 아니 여기 이런 데다가 좀 이렇게 좀 놨잖아요. 됐나요? 아이 나 참 시어머니가 따로 없으시네요. 시어머니가 따로 없으시네요. 아 저 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따로 없으세요. 아, 전국에 있는 시어머님들 지금 디스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시어머니들이에요. 아, 지금 전국에 있는 시어머니들 지금 그게 아니죠? 지금 시어머니 협회 지금 난리 납니다 지금. 야,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엄마 장난 아닌데. 아니 우리 어머님도 시어머님인데. 우리 엄마 장난 아닌데. 일단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해주시길. 아니 이거 뭐. 야 지석진 이제. 너 때문에 우리도 혼나게 생겼어요 지금. 자, 죽을 욕하는 거 진짜 기분 나쁘다. 예,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예. 혹시 이번 사건으로 정국의 신 시어머님께서 마음이 아프거나 혹시 조금이라도 소리하셨다면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정국의 신 시어머님께 진심으로 SBS 광장으로 모여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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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예. 아이고, 시어머님들. 아, 정말. 아, 불륜이한 멘트 자꾸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 저 잘못하면은 아 근데 진짜 맛있네. 누명 누명 이런 누명 없네. 아 정말 누명.
그냥 저희 어머니 개인적으로 통화해 주시면 돼요. 아이고. 호빵이다 호빵. 자. 만 팟으로. 아 이거. 지호야 근데 이거 접시. 네. 전자레인지 접시 아니야. 전자레인지 접시 아니야. 야 난 네가 접시를. 야 나는 이게 네가 접시가 어디서 아니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뽑아온 거야? 아니 너무 격식 있다 하나 생각해. 야 MT 이런 접시가 나오냐. 전자레인지. 야, 이거 뽑아왔어? 접시가 없었어. 전자레인지 판때기야. 달린 꿀이네. 아 진짜 지호가 대단하네. 아 근데 맛있게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